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은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에 뭐 AI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이 AI가 가능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데이터 관련 종목도 한번 미리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이 데이터 관련 이 솔루션, 종합 솔루션에 기반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정보 자산을 이제 안전하고 이제 경제적인 방식으로 저장이라든지 뭐 관리, 보호하거나 분석하는 이러한 이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이 금리라든지 긴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고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와 반대로 좀 상승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매출 90% 자체가 이 금융이라든지 제조, 통신, 서비스 쪽에서 이 다양한 영역 쪽에 인프라에 맞는 이 솔루션을 공급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유지 보수도 진행을 하고 업데이트도 진행을 하면서 공급에 따른 이 매출이 거의 90%가 다 데이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IBM과 이 통계 패키지 솔루션인 SPSS의 총판으로 이제 통계와 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한 이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인 만큼 이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때 우선순위 매수 관점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새해가 됐을 때 정책 발표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 이런 쪽이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1월 달 정책에 관련된 종목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국제질병의 영향으로 사실 이 비대면이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즉 코로나 팬데믹에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봐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모두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적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작년 비대면에 따른 수혜를 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 상단을 볼 수 있는 한 7,2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6,000원대 박스권 하단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가두리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청산하시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뭐 다시 매수를 잡아보는 관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일단 박스권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추세적인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에서는 대응하자는 관점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한 번씩 뭐 상한가를 친다거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솔루션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오늘 가격대에서도 어제 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 매수의 관점에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정책 발표, 즉 1월달에 됐을 때 신년 정책 발표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이러한 AI 시대에서 데이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미리 좀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데이터 솔루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